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한강에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한강 수상택시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수상버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등 1인 가구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8개의 사업이 선정돼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덜기 위해 한강에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템스강에서 운영 중인 리버버스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한강 수상택시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수상버스가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국 템스강을 운항하는 수상버스인 리버버스. 200명의 인원을 싣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1회 편도 요금은 8,000원에서 최고 14,000원. 4개 노선에 24개 선착장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혼잡을 빚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수상버스입니다. 수상버스는 행주대교 남단을 출발해 여의도와 이천, 압구정과 잠실까지 10개 선착장에 30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행주대교 남단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정기권을 도입하고 지하철과 버스와의 환승 할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바쁜 출퇴근길, 집에서 선착장까지, 선착장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수상버스 성공의 관건입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한강 수상택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휴대까지 접근하는 게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수도권의 이제 사람들의 통행 패턴을 보면 그 환승을 2회 이상은 거의 안 해요. 일단 이렇게 리버버스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 두 번 환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접근성 측면에서 선호하기 어려운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자전거 도로 확충에 나섰습니다. 78km에 이르는 한강 둔치 내 자전거 도로와 선착장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해 자전거를 보조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해 환승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자전거를 좀 싣고 수상버스로 이동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는 이런 형태를 시민들이 어떤 대체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선착장까지 최대한 가깝게 도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주요 거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연계해서 순환형 형태로 운영을 한다거나. 더불어 긴급이동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택시를 수상버스와 병행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강의 빠른 유속과 함께 폭우 등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 수상버스의 출퇴근 교통수단 대체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에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 공포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이 되는 상황인데요.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황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인천, 경기 동탄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까지 지역별로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피해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가 지금 조직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물 매매 가액과 전세 가액이 비슷한 깡통 전세나 전세 보증금 건물 가액을 초과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전세 사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역전세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또한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까지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갭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던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건물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은 경우와 전세 계약 이후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임대주택 지원이나 대환대출 등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긴급 임대주택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환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무주택자여야 되고 전세 보증금과 소득요건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롭고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입주하기에는 도심과 거리가 너무 멀고 대부분 원룸을 제공해서 임대차 대항력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쉽사리 이사할 수 없는 점들이 겹쳐가지고 피해자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은 경매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소관 부서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서 유예의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 등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21일 제2금융권에게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은 매각을 유예하거나 매각 기일을 연기 신청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추가적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회는 이번 목요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성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3건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예방책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책 또한 함께 고민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용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올해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8개 사업이 선정돼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식사 모임, 은빛 싱글, 소셜 다이닝 사업도 추진합니다. 구는 혼자 사는 중장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주거안심 매니저를 통해 전월세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약 2,400기를 확충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천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1,040대인데요. 양천구는 올해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65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민간 부분에 329기를 추가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공동주택과 기타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충전기 1,020기 설치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전기차 충전기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오는 2025년에 전기차 13,728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우리은행과 연계해 저금리 대출 또는 이자 지원 방식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대출 지원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이자 지원은 10년 이상 노후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대출 지원은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되는데요. 다만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이 변동,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되며 10년 이상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는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저이용, 미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통해 검토할 대상지는 기존 5,000제곱미터 이상 저이용, 미활용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우선 검토 대상지는 진관동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이전 부지 등 6곳입니다. 튤립이 굉장히 아름답구만요. 참 좋습니다. 기분 전환했습니다.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애들도 이렇게 와서 저기 하니까는 참 좋아요. 젊어지는 것 같고 좋아요. 애들도 보니까는 옛날 생각나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